정 부탁드립니다. 머리 너무 많이 길렀네. 앞이 안 보여. 미용실 머리 자르러 가야겠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저 머리 좀 잘라주세요. 네.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머리 잘라달라며요. 에? 와, 나도 비처럼 머리 자르면 잘생겨지겠지?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 저 이 사진처럼 해주세요. 저 인성 문제 있어? 일단 알겠어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됐어요. 짜자잔. 머리가 이게 뭐예요? 손님, 저기 방탄소년단 비처럼 머리 해달라 했잖아요. 이건 비가 아니라 빈 건데? 손님, 이건 손님 얼굴 문제예요. 아, 내 얼굴이요? 네.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선생님, 저 파마하고 싶은데 파마하면 어떨 것 같아요? 모발이 너무 얇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그러면 염색하고 싶은데 어떨 것 같아요? 지금도 탈색을 하셨는데 여기서 염색을 하면 머리가 녹아버려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저 앞머리 자르고 싶은데 앞머리 자르면 어떨 것 같아요? 앞머리? 여기서 앞머리를 더 자르면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선생님, 저 삭발하고 싶은데 삭발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삭발을 하면 얼굴이 너무 많이 보여서 못생겨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네,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그냥 뭐 다듬어 주세요. 네. 선생님, 다 됐습니다. 네. 저기에 당했습니다. 뭐야? 내 머리! 제가 조금만 다듬어 달라 했잖아요. 어머, 내 실수 좀 봐. 제가 너무 짧게 잘랐나 봐요. 어머, 어떡하지? 내 머리! 선생님, 저 머리 이렇게 해주세요. 장원요? 손님, 이거 고데기예요. 고데기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것도 고데기예요. 네? 고데기요? 그러면 이거는요? 고데기예요. 고데기요? 그러면 이거는요? 고데기. 아, 삭발이 고데기예요? 그냥 다듬어 주세요. 머리 감겨드릴게요. 네. 얼굴에 수건 안 덮으면 잘생긴 거라는데 덮으시려나? 다 했다. 손님, 이 정도 기장 괜찮으세요? 혹시 조금만 더 잘라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네. 네. 여기서 또 조금만? 이게 너무 조금 아니야? 손님, 이 정도는 괜찮으세요? 저기 조금만 더 잘라주시겠어요? 여기서 더요? 네. 네. 이제 됐다. 완벽해. 너무 예쁘다. 죄송한데 조금만 더 뒤에 잘라주시겠어요? 조금만 더요? 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몇 시간째 계속 머리만 자르고 있는 거야? 여기서 대체 어떻게 조금을 더 자르라는 거야? 일단 지금 여기 조금이면 손님, 이 정도 기장이면 괜찮으신가요? 이 정도 기장이면 충분합니다. 50년 동안이나 머리만 짰다가 가자! 머리 너무 차가워.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손님, 물론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너무 아파. 손님, 간지러운 곳 없으세요? 괜찮아요. 그래요? 좀 더 빡빡하게 해드릴게요. 앉으실게요. 네.
손님 아직도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손님 다 끝났습니다. 머리 어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오, 너무 잘 나왔다. 학생 머리가 아주 찰떡이야. 혹시 괜찮으면 네이버에 평점 리뷰 좀 남기게 사진 좀 같이 찍어줄 수 있어요? 응? 아 네. 카메라 핸드폰 들어봐. 자 하나 둘 셋. 아유 잘 나왔다. 자 계산하러 가자. 네 이게 뭐야? 결제 도와주세요. 아 네. 자 오늘 올백 펌이랑 그리고 다음 펌 그리고 여기 뿌리 염색까지 하셔서 총 50만 원 나왔습니다. 50만 원이요? 네. 아, 뭐가 이렇게 비싸요? 손님 결제 도와드릴까요? 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아, 손님 네. 손 놓으셔야죠. 네 결제 되셨습니다. 50만 원.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짜자잔. 내 머리 리뷰. 얘 머리 완전 못하고요. 얘 옷은 완전 못생겼고요. 가격도 완전 비싸요. 사진도 지워야겠다. 당분간 모자 쓰고 다녀야지.